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 명절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네, 그 0과 6이 좀 쉬면서 충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리고 오늘 박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다에 잠겨 그 사랑에 물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사랑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보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보주여 내 삶을, 보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다시 한번. 오주여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머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찬전하길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내 목소리를 높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다시 한 목소리를 높여서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부정적 자아를 깨뜨립니다. 주님께서 베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통솔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부정적 자아를 깨뜨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통치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명절인 설명절을 지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온 저희이지만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회복시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2월을 맞아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인 격려하기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우리 싱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리더십 트레이닝이 시작되어 우리 싱크 청년들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훈련을 받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뻐도 너무 예쁜 너는 2월생이구나. 전체 모임 때 만날 생일자 여러분 생일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유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일본 선교부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오후 4시 30분 904호입니다.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3월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데요. 1부 예배는 아침 8시, 2부 예배는 동일하게 11시, 3부 예배는 1시 30분입니다. 3부 예배에 나오시는 싱크스는 1시 30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전체 모임 하는 날, 수련회 설날을 지나 오랜만에 만나는 공동체, 1공동체 403호, 2공동체 1001호입니다. 3공동체는 가정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신앙의 슬럼프,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찾아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예배 후 전체 모임 장소에 가기 전에 예배당 앞에 있는 격려 하나 뽑아가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아타카마 사막.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는 칠레라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칠레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막입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은 미국의 나사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여러 연구기관들에서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냐 묻는다면 바로 이 아타카마 사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해지게 된 곳이죠. 독일의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아타카마의 기후가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메마른지 이 화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표본으로 삼을 만큼 얼마나 건조한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진을 좀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평소 아타카마 사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흩날리는 모래와 그냥 돌산만이 가득한 그냥 메말라 있는 건조한 사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타카마 사막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사막을 찾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와 환경 가운데에 신기한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보통 5년에서 7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이 사건이 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 건조하고 아무런 보잘것없고 볼 거 없는 이 사막을 찾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이 사막, 이 아타카마 사막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꽃밭이 펼쳐집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동일한 사막, 동일한 장소예요. 모래만 가득하던 곳에 꽃이 가득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산등성이에는 초록불이 자랍니다. 초록풀이 자랍니다. 황량하고 건조한 이 땅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을 찾아가는 거죠. 보통 이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3mm밖에 안 된답니다. 3mm밖에 안 되는 이곳에 식물이 자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꽃잔치가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칠레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집중호우 현상은 매년이 아니라 5년에서 7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기후적으로 엘니뇨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엘니뇨 현상이 뭐냐면 이 태평양 적도 지역 중앙 부근에, 그러니까 우리 날짜 변경선 부근에 그 부분부터 남미의 페루 해안 연안에 걸친 넓은 해역까지 그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서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통 한번 이 현상이 나타나면 그 상태가 반년 아니면 1년 반 정도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 5년에서 7년에 한 번꼴로 발생을 하는 이 현상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남태평양에 물을 증발시키고 그 증발된 물이 남미에 많은 비를 뿌리게 되는 거죠. 쉬운 말로 5년마다, 7년마다 이 평소의 기후와는 다른 이상기후의 현상이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척박한 땅, 아타카마 사막에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것뿐에 수많은 종류의 꽃이 이 사막 가운데 피어나는 지금 앞에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거. 이 사진과 그리고 다음 거.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 사진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죽어있는 황량하고 척박한 사막이 한순간에 꽃이 만개한 꽃밭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참 아름답습니다. 놀라워요. 이런 사진이나 장면들을 볼 때마다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그 황량한 그곳에 폭우가 쏟아져 내리니까 수백 종류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 물이 쏟아져 내리니까요. 숨어있던, 잠들어있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꽃이 만개한 아타카마 사막의 사진을 보면서 저를 사로잡았던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소생. 소생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뭐라고 하고 있냐, 소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합니다.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 이것이 소생인데요. 자, 사막에 꽃이 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핍니까? 비가 내릴 때 꽃이 핍니다. 꽃이 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년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년마다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사막 가서 씨를 뿌리고 앉아 있겠어요. 그죠?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에 한 번씩 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 몇 년에 한 번 내리는 비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사막에 뭐가 피어나느냐? 꽃이 피어나고 풀이 자란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것은 이 메마른 사막에 황량한 그 땅에 거의 죽어가던 씨앗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 황량하고 척박한 그 땅 가운데 그 땅 아래에 씨앗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씨앗이 없었다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한들 꽃이 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생명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땅에 숨어있던 생명들이요 물을 만나니까 소생케 되는 거예요. 메마른 그 땅에 비가 내릴 때 그 안에 숨어있던 씨앗이 싹을 틔워서 꽃밭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소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명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도 심겨진 씨앗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바로 물을 만날 때입니다. 물. 물을 만날 때에 잠자고 있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소생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생케 되는 일이 단순히 식물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더라고요. 식물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놀라운 일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걸어가야만 하는 살아내야만 하는
신앙의 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른 마음입니다. 가물어서 쩍쩍 갈라져버린 내 마음입니다. 상처와 아픔들로 굳을 대로 굳어져버린 내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강팍해져버린 그 마음에 꽃이 피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성령의 단비가 나의 상한 마음과 굳어버린 마음에 내릴 때,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때에 메마른 나의 마음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이 마주할 때, 그때 나의 마른 사막과도 같았던 마음과 상한 심령 가운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 소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예배자 여러분, 한 주간 많이 고달프셨죠?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굳어져 버린 마음과 연약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 상한 심령과 상한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꽃이 피는 소생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의 꽃이 피는 이 소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만 해요.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싹이 자라고 꽃이 피겠어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 가까이 두며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쟁겨둬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먹어야 되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필수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밭에다가, 너의 심령에다가, 너의 삶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끊임없이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배우고 세상의 것을 찾고 사람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평탄하길 원하느냐? 네 삶이 잘 되길 원하느냐? 너의 삶이 강팍하고 메마르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람의 목매지 말고, 그저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두라. 말씀을 씨앗을 심으라. 오늘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었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출애굽 후 광야의 시간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분명한 선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좀 참조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었던 모세를 통하여 광야 생활을 끌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두라.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해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라.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나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예배하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야 돼, 예배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심어라. 너의 마음밭에, 너의 중심에 다른 거 심고 다른 거 찾지 말고 너의 심령에, 너의 삶에 생명의 씨앗을 끊임없이 쌓아두라. 말씀을 삼아라.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다들 알죠, 근데, 그죠? 너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교회 한 번쯤 다, 교회 문턱 한 번 넘어본 사람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말씀 중요한 거, 그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 말씀을 심어야 하는 거 다들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귀에 딱지가 앉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잘 되던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마음은 굴뚝 같아요.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삶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 말씀을 심는 일이 녹록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순간이 나에게 훨씬 더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라갑니다. 계속해서 굳어져 가요. 이렇게 굳어져버린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고 한들 그것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까? 땅이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말씀을 심어야 하는데, 생명의 씨앗을 쌓아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안 심긴다고 해서, 굳어져 버렸다고 해서, 메말라 버렸다고 해서,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을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사막에 피었던 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긴 시간 동안 죽은 것처럼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 아래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생명의 씨앗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듣게 하시고 나에게 묵상케 하시고 내 안에 심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나의 메말라버린 마음 안에서, 나의 상한 심령 가운데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 심었는지도 몰랐던 생명의 씨앗이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 것처럼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내지 못하지만 언젠가 내가 심어두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쌓아두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과 때에 싹을 틔워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겁지만 주어진 내 삶의 현장의 그 자리에서, 오늘의 그 자리에서 꾸준히 말씀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담비를 찾아가야 돼요. 성령의 담비가 내리는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을 향해서
나의 이 무거운 발걸음을 들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에 꽃이 피는 때가 있습니다. 소생케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비가 내릴 때예요.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릴 때 꽃이 핍니다. 씨앗이 물을 만날 때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언제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성령의 단비가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실 때에 나의 상한 심령과 마음 가운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내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에 누려질 때 그때 내 안에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꽃이 내 삶 가운데에 만개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비가 내 마음을 덮을 때에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때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어 있는 듯 연약하고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단비를 마주하는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예배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내 마음에 심었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해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꽃을 피워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를 흠뻑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비를 어떻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를 맞다고 싶다 하면 알아서 비가 나한테 떨어지나요? 우리가 길 가다가 비 맞고 싶은데 하면 비 좀 내려주세요 하면 떨어지던가요? 아니죠. 비야 내려야 한다, 비야 내려라 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그때 비가 내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비가 반드시 나에게 내리고 내가 성령의 비를 반드시 흠뻑 젖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신앙의 길과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성령의 단비가 너희의 삶 가운데에 흠뻑 내릴 거야. 기다려.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의 이 다음 발걸음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담비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어떻게 성령의 담비를 기다리냐? 이어지는 14절 말씀인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의 비를 소망하며 성령의 임재를 꿈꾸며
그들이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비가 내리는 곳, 성령의 비를 경험하는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낼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단비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만나 싹을 틔우고 생명의 꽃이 되는 거죠. 그날을 소망하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겁지만 주어진 내 삶의 오늘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말라버린 마음과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숨겨져 있던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이 소생을 경험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생명의 꽃을 피워낸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말 그대로 그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장미꽃이 피면은 온 사방천지가 장미꽃 향기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의 씨앗이 생명의 꽃을 피워내면요,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그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길 원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생명의 꽃을 피워낸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소생을 경험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소생한 자의 삶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생명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은 명확합니다. 내가 경험한 소생의 경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굳어있습니다. 메말랐습니다. 강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씨앗 심지 않으실 건가요?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생명의 꽃을 피워낸 사람은요,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소생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생명의 꽃을 피워낸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꽃을 피워낸 자답게 살아가라고, 진짜 소생한 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진짜 증인의 삶,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말씀 삶 공동체잖아요.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의 씨앗과 성령의 단비로 향기로운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소생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 모습이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우리 싱크 청년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마른 사막에 비가 내림으로 잠자고 있던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성령의 담비에 흠뻑 젖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꽃을 피워 생명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진짜 소생한 자의 삶, 진짜 증인의 삶,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3부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나의 마음에 깊게 심겨진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좀 꼭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담비가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굳어져버린 심령 가운데에 내가 오늘 심은 그 말씀 위에 그리고 내가 과거에 심었던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충만히 촉촉히 젖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를 삶으로 지켜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고달펐습니다. 나의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나의 메말라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 쩍쩍 갈라져 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수많은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씨앗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꽃을 피워 향기내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동안에 내가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꽃을 피워내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생케 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진짜 제자의 모습, 말씀과 삶이 내 삶에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만지심의 역사, 성령님의 다스리심의 역사, 성령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를 삶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에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메말라버린 나의 마음과 상한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를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 소생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생명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박성진 목사님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황량해진 마음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너무나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지키길 힘쓸 때 하나님이 때와 방법으로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수생된 우리를 통해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하며 정성껏 마련한 예물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주시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통해가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대로 말씀을 날마다 내 삶에 심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 소생케 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